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연꽃 농장. 시내와는 30분 남짓 떨어진 이곳에는 연근 수확이 한창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연근을 캐기 위해선 1차로 이렇게 흙을 걷어내야 하죠. 기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부터 오롯이 사람 손으로 연근을 캐냅니다. 다시 여기 물 있어요? 조금 좋아요. 이런가? 이런 거 빨리요. 우리는 재미있어요. 많이 성공. 이런 거 와요. 빨리 가고 30kg 있어요. 많이 좋아요. 기본급에다 30kg 한 상자에 만 원의 수당이 붙는다고 하니 이게 다 돈인 셈이죠. 뭐 네팔마 히말라야 잔데 히말라야 트레킹 가이드 가르데 매일 매나마 $400 고마운데. 15년간 히말라야에서 길 안내를 했던 팀. 그 일을 그만둔 이유가 뭘까요? 루프이로 이유 아버 따라 가라 나가라 있는 버티 콜라 나라 가라 빨리 보거를 내야지요. 아버 우바사르 거래라 아버 나직 전에 hospital 나가라 아버 우메르 분이 자니 피사 분이 나 고마운이 온데 디어 가라 거라 피사 고마운 어머니라 아버 이름. 가족을 위해 험한 눈밭을 걷던 아빠는 또다시 진흙밭을 걷고 있습니다. 빠졌어요. 아빠의 길은 언제나 고단하기만 합니다. 심 없어 어떻게? 심 없어 어떻게 연계요? 저주 브룽 안 해요. 아니 브룽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조심 조심. 지금 조금 캐서 이거 한번 어디서 지금 알아요. 심 있어요. 많이 해요. 빨리 돈 벌어요. 좋아요. 이렇게 예 끝났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저녁 7시가 되면 끝이 나는데요. 꼬박 12시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마무리는 연근 상자를 옮기는 일. 15년간 히말라야를 오르내렸던 아빠에게 힘쓰는 일은 이골이 나 있죠. 그리고 농장에는 요 트랙터가 있으니 히말라야에서처럼 짐을 이고 나를 일이 없습니다. 딥은 이곳 농장에서 연근 수확량이 가장 많은 우수 직원이라네요. 딥 몇 개? 17. 예. 오늘은 어떤가요? 딥이 오늘 제일 많이 했네? 예,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지금. 또 괜찮아요, 이래요. 이리요 어디다 힘들어 있어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아빠는 수확량부터 기록하는데요. 매일 얼마를 벌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래 관여원의 구시원이자 비싸 내래 양호자 토리 관여원의 비싸 안되나 얼굴 안와 아직 나람으로 혼자 신들의 산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네팔의 상징인 히말라야를 넘어 도착한 곳은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입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주거지 마을. 이곳에 아빠의 사랑스런 보물이 살고 있습니다. 앙증맞은 춤사위를 선보이는 이 아가씨가 바로 첫째 트리샬라. 춤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누나의 춤을 감상하는 요 녀석이 막내 람입니다. 바비시아기 언니 왜 잘 차려? 아, 이번에 맞더라. 댄서. 키나? 아, 이리 아무래도 일 틀라 아무래도 파르스트 스나티 주변 플렉시블 원어서. Before one year ago, our house was broken, so government made this house for us. Here's our neighbors, studio for our neighbors, and so there are my neighbors, and this is our room. Come,
our room where we sleep and do everything.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째입니다. 요리 버츠 번이 아니 이렇게 토끼 번인 그래서 어깨 아파서 안 쓰니. 대바로 아니 저스타를 따뜻해 아니 따스대로 숙내 사거든요. 베드 숙내 벌써. 바벨은 타워스 나와 차례 이렇게 또 프로그레티가 되서 나와. 대바로 리더들 하나 먼저. 밖은 차대서. 아 이 미리 댄스 서티피케이트.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난 말이에요. 바로 전과목 A의 빛나는 성적표. 공부면 공부,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네요. 아니 바바가를 포토를 봤잖아. 때문에 얘는 나한테 어렸을 포토를 알아야래. 바바를 삼재빌라 얘기해봤어. 그 시각 엄마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가기 훨씬 전부터 엄마는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죠. 어디 봐요? 더블리어 감 거래고. 와인이 내려 이제 와요. 꼴리는 것 같은. 어디 벌써 저기 봐. 와요 파서 벌써. 어디 가라 원자이? 아빠 가라 봐라. 키 가는 거. 버터 버터 그런 거로. 아빠 거울 보자라 놀아요. 거울 보는 거로. 거울 거 디자인 봤어 아니 뭐나 쇼핑 거로. 키안 예스테요. 이 두카 빠이 버시. 다리는 보금 벌들었어. 키가. 자. 아빠는 두카 바람 놓고. 카투만두에는 트리샬라의 집처럼 지진으로 무너진 집이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인부들을 사서 다시 새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인데요. 털을 다듬고 벽돌을 올리는 것까지 모두 직접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리죠. 코리아마 2,000,000 रुपैया पाइने रछ म पनि कोरिया जानु परो कि के हो अब पैसा भन्ने कुरा त्यस्तै हो तर उला सन्च सुविस्ता भएर राम्रोसँग राम्रोसँग उला सन्च भएर राम्रो भयो भने देखि त्यही खुशी हो पैसा भन्ने अब त्यस्तै हो पैसा त यहाँ पनि म पनि गरिहाल्छु नि ल ल ल ल त भन्नु दुवा남자들도 힘에 부치는 작업이지만 엄마는 여기서 힘 좋기로 유명하다네요. 엄마가 없는 집에서는 트리샬라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 밀린 빨래부터 해결하는데요. 아니 알리 우스가 바이가 바니 알리 알게 알게서 아니 알리 게 바니 많이 루이하죠. 또래보다 더딘 동생을 챙기는 것도 언제나 트리샬라의 몫입니다. 람에게 누나는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죠. 리조 아저이 목라이가 나라 운전만 보내드렸어. 에디즈 아저이 그럼 몰라 바니 번 दीदी मन पर्छ कि बुवाले मन पर्छ अरे दीदी खाना पकाउने अनि लुगा धोइदिने त्यति मात्र 배가 고프다는 동생의 말에 능숙하게 불을 지피고 요리를 준비하는 트리샬라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요? 알루 부탈라 람은 벌써부터 대기 중인데요. 어느새 뚝딱 점심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나도 엄마가 거기 가 있는 줄 알아? 엄마가 거기 가 있는 줄 알아?
아이고 녀석, 맛있게도 먹는다. 트리샬라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가 보네. 일하러 나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 6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다는 트리샬라. 그러니 뭐 요리도 수준급이겠죠? 그래. 아니, 해. 열 번에는 두 번에는 티가 와. 안 그러겠다. 그 시각 아빠도 식사 준비 한창인데요. 네팔보다 3시간 15분이 빠른 한국에서는 점심이 아닌 저녁 식사인 셈이죠. 지금 와이프 요리해 맛있어요. 빨리 끝나세요. 밥 만들어서요. 네. 조금 있다가. 식사 당번인 아빠는 퇴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맛있다. 소금 어떻게 있을 몰라요.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네팔과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모두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아버지들이죠. 이거 맛있어? 안 맛있어? 아, 많이 맛있어요, 지금. 또 맛있어요? 네팔 음식이 미얀마 동료들에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많이 맛있어. 많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가족을 떠나온 아빠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빠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트리샬라는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합니다. 때마침 엄마의 일터를 지나치는데요. 그러나 엄마는 일을 하느라 트리샬라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행여 바쁜 엄마를 방해할까 다시 가는 길을 재촉하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트리샬라의 발길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가족들이 살던 집. 미어 마미 고코타 오토 바이크 고타제 양 미르 고타. 아니 아니라 뭐 어떻게 바이러 키우고. 아빠가 한국으로 간 지 3년 만에 지은 집. 그러나 지난해 지진으로 집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또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합니다. 트리샬라가 도착한 곳은 시내 작은 기념품 가게.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마니.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말하고 사는 사람이 프라이스. 사키스. 까무스로 운노 라데 아자. 팀이 버스로 운네. 예, 뭐 돈 딘친다. 운차. 1년 전부터 이곳 기념품 가게에서 말라라고 불리는 꽃목걸이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만 찾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트리샬라의 야무진 솜씨가 마음에 드는지 가게 일을 돕는 법까지 가르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팔에서는 사원의 기도를 올릴 때면 꽃목걸이를 바치기도 하는데요. 트리샬라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주말에 꽃목걸이를 엮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째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날보다 많지가 않은데요. 어디 보자. 누구에게 팔아야 하나? 사원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지만 누구도 말라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아우를 어쩌나. 오, 이 아저씨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유, 하나만 좀 사가시지. 가뜩이나 집에 혼자 두고 온 동생 때문에 마음도 급한데 아직 계시조차 못했으니 이를 어쩌나.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람은 하염없이 누나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나랑 함께 있을 땐 잘도 가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심심해하던 람은 결국 잠을 청합니다. 트리샬라는 어떻게 꽃목걸이를 좀 팔았을까요? 표정을 봐서는 아직 개시도 못한 모양인데요. 말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듯한데. 오,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걸 보니 개시는 했나 보네요. 아유, 망설이지 말고 사세요. 얼른 팔고 동생한테 가봐야 한다니까요. 이거 잘하면 남은 말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제 값을 받고 팔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돼 트리샬라의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동생을 집에 혼자 두고 온 지 벌써 두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렇게 번 돈은 학용품을 사는 데 쓰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트리샬라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한 돈이죠. 아서 하루 뒤만 더해가 마가. 집으로 향하는 길. 트리샬라는 마니차라 불리는 기도 바퀴를 하염없이 돌려봅니다. 종 모양의 바퀴를 돌리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트리샬라의 소원은 뭘까요? 과연 트리샬라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엄마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끝날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알라가르 와서는 감걸라. 한 가르 와라 뭐야? 소리가 소리 감걸라. 자네 소리서 자네 나나.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는 엄마. 오늘도 엄마와 함께 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온 트리샬라는 동생 람의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1등을 놓치지 않은 우등생 트리샬라의 과외 덕분에 람의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임시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1년. 약속된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라 가족들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편 엄마의 일터에서는 생기가 도는데요. 몸은 피곤하지만 든든한 호주머니 덕분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도착한 엄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죠. 하나 하워이. 아니 가라 남아서 어머 가라 머물이 많아 몰수.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트리샬라가 엄마에게 말을 건넬 기회를 엿보는데요. 부컴파 가이빠치 사르카르레 하밀라 요 ghar banai dinu bhaeko cha jaado ma ati jaado garmi ma ati garmi huncha tyo bhanda ramro ta hajurharle dukha pani paunu bhaeko cha tyo bhanda ramro ta buru hami gau mai garera basne ramro haina ra testo dukha namaina kaam garna dukha hudaina jasari hami ni timila garchhau mamle hai 가족들은 이제 4년 전 떠나온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아빠 생각에 홀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엄마. 이제 이곳에서의 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벨가 아무도 라면 사가 오해, 바이러 내가 오해. 아, 바이러 티셔츠 거지 말이 쏘긴자. 아, 뭐 까만 안 쏘이. 아, 스바이. 감사해, 가이세. 나 바보. 네. 바이. 바이 목도. 맞. 아니 팀으로 백화점 커피 가이다. 거의 티라라. 아니 포지티브 리빙. 아니 소셜. 일찌감치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트리샬라가 동생을 챙깁니다. 학교까지는 제법 걸어야 하는데요. 가파른 언덕을 넘어 좋게 40분을 걸어야 합니다. 아빠는 아이들만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죠. 때문에 남매는 카투만두에서도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연근을 캐는 아빠의 수고로움에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Okay. Who is better dancer? Now. 오, 트리샬라 인기가 대단한데요. 댄서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다는 트리샬라. 아이들은 아빠의 제일 큰 자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빠가 캐는 것은 가족들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와, 잘 있어요. 재미있어. 아니 마마. 예, 뭐 감 거리 라고 주. 아이래, 그러면 수업 서버에 걸티라서. 아버, 서버일라 베트남은 라이거 차. 새로 지은 집도 무너져버린 집도 직접 보지 못했던 아빠. 게다가 지진 이후 네트워크 사정까지 좋지 못해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 여기가 한국의 PC방 같은 곳인가 보네. 아빠와의 영상통화를 시도하려는 모양인데요. 역시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오, 연결됐나 봐요. 헬로? 아, 나니 께서 가볼 가볼? 헬로? 에? 헬로? 게 छ तिम्रो खबर खबर भन सब ठीक छ हजुरको अ ठीकै छ अनि तिमीले मेरो फेस देखेको छौ बाबा हाम्रो भिडियो आछ के अर के छ अ आ छैन अ अडियो छ नि ल अंकल के भइरछ त त्यो कल के हो उ थिजे देसिजे न आइगु चरण तो 멈춰 버렸네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연결을 시도 중인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트리샬라가 많이 속상한 모양이네요. 아빠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겠죠. 힘들어요. 내려가 없어요. 전화를 기다리느라 씻지도 못한 아빠. 뒤늦게 세수를 하고 그날 입은 옷가지들을 빠는데요. 바닷물에 이거 훅 많아요. 이게 더러워요. 많이 더러워. 흙투성이가 된 옷을 매일 빠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부지런한 딥은 양말이며 속옷들을 그날그날 빨아서 넣는데요. 근데 어째 옷들이 죄다 낡았네요. 아, 매일 कपडाहरु 1 वर्षमा 1 जोर 2 जोर किन्छु अरु सबै सामान्य साउनेले दिन्छ साउनेको बहिनीले दिनुहुन्छ यो साउनेको बहिनीले दिनुभएको무너진 집 위에 또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빠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